안녕하세요, 디퓨전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럭스 모델이랑 눈차쿠 모델, 요 두 개 모델의 퀄리티 차이가 어떤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밑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제가 워크플로우 다운로드 링크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컴피UI에서 불러오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오픈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주시거나 그냥 다운받은 워크플로우 파일을 드래그해서 툭 화면 위에 올려주시면 불러와져요. 자, 파일 불러오셨죠? 그럼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뜰 수 있어요. Missing node types, 즉 노드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이 없다는 건 제가 이미지를 비교하려고 추가한 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치하냐면 CompUI 매니저에 가셔서 이제 Missing Custom Node 항목 보시면 거기 뜹니다. Install 눌러주고 설치가 완료되면 밑에 Restart를 눌러서 CompUI를 재실행해 주세요. 재실행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비교하는 노드가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세팅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쪽에는요, 플럭스 FP8 모델로 설정해놨어요. FP8은 FP16보다 가벼운 부동소수점 포맷인데요. 어려운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래도 플럭스 모델이랑 비교를 해야 하니까 데브 모델로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무튼 FP8이 경량화 모델이라 VRAM이 모자라거나 사양이 좀 낮은 분들께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요 듀얼 클립 쪽에 클립L이랑 밑에 T5 XL 모델이 보이실 텐데요, 두 모델이 맡은 역할이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클립L은 텍스트랑 이미지가 얼마나 잘 어울리냐 라는 걸 판단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한 문장이 이 이미지랑 맞냐를 체크하는 녀석입니다. 클립L 대신 많이 쓰는 모델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T5 XXL은 클립이 아닌 텍스트 인코더예요. 우리가 프롬프트로 문장을 쓰면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시키는 뇌 같은 역할인데, 그냥 플럭스 쓰시는 동안은 T5 XXL FP8 E4M3FN 스케일드 버전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눈차쿠도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눈차쿠 모델을 불러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립L이랑 T5 XXL FP8 모델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하나 골라볼까요? 프롬프트 히어로 사이트에 가셔서 플럭스 탭에 들어갑니다. 핫스로 한번 볼까요? 핫하네요. 일단 퀄리티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주름이 있거나 명암이 좀 비교적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간 이미지가 비교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AI 이미지 쪽은 여성 이미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이미지 괜찮네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하신 뒤 여기 로드 이미지 쪽에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한 거를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놔 주시고 여기에도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도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5 XXL이 처리하는 부분에는 긴 문장의 프롬프트를 넣고요, 위에는 대충 포토, 리얼리스틱, UHD, 4K, 울트라 리얼리스틱, 원걸 같은 걸 넣을게요. 이따가 비교하기 위해 원본을 띄워놓고요. 이제 런을 눌러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어떤 게 플럭스고 어떤 게 눈차쿠인지 보시려면 생성된 이미지에서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르겠는데. 장식 부분이 좀 더 동그랑의 눈차쿠고 좀 더 디테일한 게 살아있는 게 플럭스 모델이네요. 디테일한 이런 면들이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눈차쿠 모델입니다. 좀 저렴한 재질로 코스프레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얼굴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플럭스 모델이고 이게 눈차쿠 모델인데 크게 다른 점은 별로 안 느껴지네요. 근데 이런 문양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티가 좀 나는데 이게 눈차쿠 모델이고 이게 플럭스 모델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자, 이제 세 장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원본이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물론 각종 디테일러나 로라를 썼겠지만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눈차쿠로 만든 이미지가 못 봐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이미지로도 또 해보겠습니다. 19금 이미지가 그냥 올라와도 되나? 뭐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한번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게 원본 이미지, 이게 플럭스로 만든 이미지, 이게 눈차크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원본은 당연히 재질이나 머리카락, 반사광 같은 것들도 디테일한 이미지고요. 플럭스로 만든 이미지는 대부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마음대로 여길 좀 바꿔놨네요. 없는 게 추가로 생긴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눈차크로 만든 걸 보면 PC 영향인지 인종이 바뀐 것 같고 스파크 같은 것들도 많이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이렇게 플럭스와 눈차크로 만든 이미지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프롬프트 히어로뿐만 아니라 CB타이 같은 곳들을 가보면 정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IT 쪽의 기획자이지만 광고 쪽도 잠깐 몸담았어서 디자인과 영상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최근 많이 생기는 생성형 AI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걸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순히 플럭스나 눈차크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완이나 프레임팩으로 영상도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고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필요한 로라나 디테일러 노드들 설명도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